상하이 있으면서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점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때 정부기관에서 역제안을 받게끔 제가 만든 거죠. 그때 페이스북에 무슨 해양 무슨 공공기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겸임을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담당자. 그러니까 그분이 겸임을 하면은 이 업무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쵸. 특히 SNS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걸 대신 해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고마운 존재겠죠. 저는 그걸 캐치한 거죠. 스토리텔링 카드 뉴스. 스토리텔링이 아닌 카드 뉴스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냥 막 카드 뉴스라고 하죠. 네.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막 올리시면 의도가 없잖아요. 그쵸. 그 카드 뉴스에 메시지가 없으면 이게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어려워하시냐면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뭘 한번 팔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쵸. 아이템이 없는데 메시지는 어떻게 생길 거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불러오겠어요. 뭐 하나라도 팔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카드뉴스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텔링이 아닌 카드뉴스는 세상에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 카드뉴스에 좀 더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 작가님 책에 적어주신 세 가지 공식 네. 그건 어떤 공식인가요? 일단은 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은 네. 스토리텔링 공식으로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제가 뭔가 어디를 가고 있을 때 뭘 네. 사야 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저는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결국에 나한테 오는 그 고객의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근데 이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고객이 되어봤을 때 내가 고객일 때 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또 고객이 돼서 내 동정 어깨에 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첫 번째는 고객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그 느낌과 그 다음에 내가 또 받은 그런 그 판매자한테 내가 받은 그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대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고객이 되어봤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물어봐요 사람들이. 네, 네, 네. 편안하게 쓰는 거죠.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너무 이렇게 각 져가지고 완벽하게 쓰려고 하니까 솔직히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해버리면 다음이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더 부담스러워가지고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그러면 내 가게에 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거는 카드뉴스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해서 잘 만들어 놔도 가게 주인이 없는데 뭐 그냥 무인 가게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가져갈 거 가져가 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강의할 때도 이 말을 꼭 드리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라 저는 그걸 꼭 쓰라고 얘기를 해요. 스토리텔링 카드뉴스에 꼭 이거는 그 어디로 연락해라 라고 하는 거는 네. 카드뉴스에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출처를 남기라는 거예요.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쓴다든지 카드뉴스에다가 네. 뭐 성장일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한 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유튜브에다가도 성장일기 네. 뭐 하시잖아요. 네. 그걸 카드뉴스에 항상 쓰라는 거죠. 같이 넣으라는 거죠. 이 카드뉴스가 누가 만들었는지 네. 카드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다? 이 사람이 만들었다 이걸 알리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네. 인스타그램 올릴 때 우리 캡션 달잖아요. 네. 그 캡션에다가 무조건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네. 메시지를 넣어줘야 돼요. 요즘에 그런 피드 보면은 네. 명언 카드뉴스 막 올리시고 자기 개발이나 힐링이 되고 자극이 네. 되는 그런 카드뉴스를 많이 올리는 계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더 보고 싶다면은 네. 팔로우 이런, 네. 이런 거를 이제 쓰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나한테 오는 그 경로를 네. 쉽게 설정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게 궁금하다면은 DM 주세요. 근데 DM이 좀 뭐 힘들 수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아이디 써놓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써놓고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땡땡땡 번호로 전화 주세요. 명확하게 써줘야지 이 사람들이 아 그럼 전화로 해야 되는 거구나. DM을 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카드뉴스는 만드는 공식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저는 세 가지로 짚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촉구해야 되는군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정말 소극적인데 부정적인 그런 콘텐츠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네.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의 모습이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일 수도 있구나.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와 진짜 그런 분들 댓글 다신 분들 찾아가서 만나면은 네.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댓글 엄청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행동을 촉구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유도해주는 게 또 그 카드뉴스를 만들고 카드뉴스를 홍보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많이 만들어 보셨을 테니까 그 이제 만드는 시간과 이제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카드뉴스 하나 이제 만드실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저 카드뉴스 솔직히 네. 시간을 많이 안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완성도 있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폭발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10개 올릴 시간에 네. 그냥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올리는 거 저는 양으로 일단 먼저 올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글자 몇 자 쓰고 어플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올려요. 근데 그 만드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만들면 1분도 안 걸리고 이제 좀 그 내용 글자만 올라갔을 때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캡션 부분을 조금 그래도 잘 쓰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뭐 만들고 업로드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뭐 고퀄리티 물론 뭐 요즘에는 미디 캔버스로 카드뉴스 많이 만들고 하거든요. 거기에 저장을 할 때 뭐 빠른 다운로드 고해상도 다운로드 있어요. 거기서는 뭐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하셔도 돼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부러 뭐 고퀄리티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 거를 보면은 디자인 완전 쩐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올리고 나서 반응 살피고 또 그걸 수정해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올리고 이게 저한테 중요한 거죠. 카드뉴스의 목표 달성이라든지 효과를 봤을 때는 다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네. 카드뉴스를 이제 작가님 뭐 책이나 영상을 보고서 아 나도 카드뉴스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처음에 고민하는 게 어떤 걸로 카드뉴스 만들어볼까? 이거일 것 같은데 네. 주제 선정법이 혹시 있나요? 주제요? 진짜 이거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주제 선정하는 거. 근데 주제 선정을 저도 뭘로 하지? 오늘은 네. 뭘 올리지? 네.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있거든요. 주제 선정할 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뭘 만들어요 그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네. 고민을 하게 돼요. 잘하려고.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나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그것도 그 인증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의 카드뉴스인 거예요. 나는 내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새벽 5시에 일어난 걸 인증을 했다. 근데 그 뭐 어플 뭐 스탬프 이렇게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올려도 카드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올리는 게 의도가 있잖아. 나 새벽에 일어났다. 나 이렇게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저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다 카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없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뭐 예쁜 사진 뭐 이런 거 올리면 그냥 올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면은 저는 그거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상부터 일단 처음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제를 선정할 때는 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일상부터 먼저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제를 선정하라고 했고 내가 뭐 올릴 수 있을 뭐 콘텐츠 리스트 이거 뽑아보세요. 10개 정도. 그러면 쓸게 없어요. 정말 저 멀리 가 계세요. 내가 이것부터 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작업도 네. 시작을 안 했는데 네. 이미 나는 실패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실 것 같으면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시작을 하실 수 있게 그러면 내 일상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다못해 허공을 찍든지 하늘을 찍든지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올려보시라는 거죠.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일상부터. 이 카드뉴스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넘겨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페이지일 텐데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엄청 중요하죠. 유튜브 썸네일이 거의 그 영상을 그쵸? 플레이하게끔 네. 하는 그거잖아요. 거의 승부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뉴스도. 카드뉴스가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페이지에서 내가 선택을 못 받았으면 그거는 그 뒤로는 덜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뉴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뭐 10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10장 끝까지 못 가요. 왜냐면 첫 페이지에서 선택을 못 받았는데 10페이지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건 아예 그냥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첫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나요? 첫 페이지요? 네. 첫 페이지 잘 만드는 거. 첫 페이지는 뭐라고 설명해 줄까요? 첫 페이지 잘 만드는 거?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결론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페이지에서는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명언이나 네. 어록 이런 연예인들 카드뉴스 네. 네. 보면은 딱 한 장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뭐 힐링이 됐든 자극을 네. 주든 네. 내가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글이든 간에 그 명언 카드뉴스 하나가 사람들이 공유해가고 저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그 한 장의 메시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바로 각인을 한 거죠. 내 머릿속에. 그래서 저는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네가 뭘 말하고 싶은데 첫 페이지에 쓰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할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 카드뉴스를 만들기 전에 작가님이 책에서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시장조사. 카드뉴스는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중복적으로 자주 쓴 게 의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도가 결국에 세일즈를 해야 되고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먹히는 내 상품을 팔았을 때 어디에서 팔릴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이 카드뉴스를 많이 보느냐 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는데 약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면서 이런 거는 필요하고 이거는 좀 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가게를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게를 오픈할 때는 뭐 땅부터 그다음에 가게 그 장소를 계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 뭐 직원 뭐 하다못해 그런 세무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카드뉴스는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게 뭔지 내가 의도한 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 기획부터가 중요해요. 근데 기획을 하려면 어쨌든 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가 이 콘텐츠 좋아 네. 이거 써 그러니까 제품 좋아 제품 써 라고 한들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관심을 이끌게 하려면은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되죠. 관심을 두는 곳에.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기획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나는 차별적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시장조사 방법도 있나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무료로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댓글들이죠. 아 네. 댓글들이니까 많으면 이게 시장에 수요가 많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네. 그 댓글 쫙 뽑아주는 솔루션 같은 게 있어요. 오. 프로그램 같은 거 네네네.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네네. 그걸 쫙 뽑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엑셀 파일에다가 붙여 넣고 네.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네네. 그 그룹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키워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장 읽기에 대해서 제 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네. 댓글이 뭐 한 100개가 달렸다. 그걸 다 끌어다가 거기서 나오는 댓글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죠. 이거는 디자인. 이거는 뭐 시장조사. 이거는 책. 이거 하면은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 비율. 여기에서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님 책 보고 놀랐던 게 그 정부 기관에서 이제 카드뉴스 만들어 달라고 역제안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네. 회사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근데 회사에 있으면서 그때 연결이 돼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때 정부 기관에서 역제안을 받게끔 제가 만든 거죠. 그때 페이스북에 무슨 해양 무슨 공공기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겸임을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담당자. 그러니까 그분이 겸임을 하면은 이 업무가 네.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쵸, 그쵸. 특히 SNS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걸 대신 해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고마운 존재겠죠. 저는 그걸 캐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놓치고 있을까 봐 막 네. 이상한 댓글 달면은 막 환기시켜주는 그런 댓글. 저는 이거는 이랬고 저건 제가 해보니까 이랬어요. 거기에다 댓글 달아주고 그 담당자분이 이제 포스팅을 해놓잖아요. 네. 그럼 제 계정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홍보해주고 또 이제 막 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오늘 올렸어요 라고 하면서 네. 약간 이제 광판다고 하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어필을 했죠 저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제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벤트는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쵸.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감사하죠. 네. 땡큐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타이틀이 하나 생긴 거죠. 어디에 그 네. 대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야. 아 근데 그렇게 정부기관하고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진짜 네. 정부기관이랑 일하면은 저도 한 7년 정도 공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게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배가 많아요. 사공도 많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해줬는데 네. 원하는 대로 담당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자꾸만 수정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소통이 중요한 게 담당자는 힘이 없어요. 실행은 해야 돼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분명히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대안을 이렇게 하라고 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 상위 직급자한테 네네. 약간 이제 삔토 상하는 그런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편하게 하려면은 분명히 이런 걸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네. 이럴 땐 이렇게 치세요. 멘트를 저에게 알려준 거죠.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공공기관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평판이나 이미지에 네. 대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책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왜냐면 좋은 거는 내가 했다라고 하지만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얘가 있어. 실무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책임전가 하는 거죠? 그 담당자 좀 저한테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이랑 어쨌든 소통을 하고 그 연결을 하려고 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그 단계별로 도와주면은 내가 역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 이제 느낀 거죠.